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내야 하는 세금, 특히 성실한 납세와 절세를 위해서는 세법에 대해 잘 알아야겠죠. 하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란 쉽지만은 않은데요. 자, 그럴 땐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납세자 세법 교실에 참가해 보는 건 어떨까요? 세법을 보다 쉽게 배울 수 있는 납세자 세법 교실의 수업 현장, 오늘 NTS 스페셜 카메라가 다녀왔습니다. 이보다 유쾌, 상쾌, 통쾌할 순 없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보다 쉽게 배우는 지상 최고의 방법. 납세자들에 의한, 납세자들을 위한 세법교실. 지금 시작합니다. 수원시에 자리 잡은 국세공무원교육원. 이곳은 국세공무원교육원이라는 명칭 그대로 국세공무원들의 전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곳인데요. 그런 이곳에 지난 5일 납세자를 위한 아주 특별한 수업이 열렸습니다. 일반 학원들보다 가르치시는 또 보시는 그 시각이 조금 틀린 것 같아서 또 접하는 게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세무서 사무실 근무하는데요. 이제 납세자들 상담할 때 도움이 될까 하고 왔죠. 많은 사람들의 기대 속에 진행된 납세자 세법 교실. 아무래도 여기는 전문직을 갖는 교육 사무관들이 직접 경리를 하니까 실무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학원 쪽에서 듣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세무 관련해서 이제 사례별로 해주시니까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왔습니다. 실무 위주의 자세한 설명에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도 쉽게 이해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납세자 세법 교실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영세업 사업자들이 세무 처리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세사업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세무 관련 지식을 기본적이고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럼 알면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을 강의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참가자들이 배울 세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강의 내용은 상속세와 증여세 중에서 증여세 과세 제도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이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떤 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증여세인지, 또 그 증여세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고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전반적인 증여세 과세의 어떤 제도 자체가 복잡합니다만은 파워포인트를 위주로 해서 이렇게 그림식으로 해가지고 가능하면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납세자들이 보다 쉽게 세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증여세법의 핵심만을 모아 자료까지 직접 만들어 오신 교수님. 짧은 오늘 6시간 강의로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교수님의 열정과 납세자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본격적인 강의가 시작됐는데요. 세무상환자금이 본인의 자력으로 마련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하나라도 놓칠세라 필기를 하는 참가자들의 손도 덩달아 바빠지고, 교수님의 상세한 설명에 어려웠던 세법이 이해하기 쉽게 쏙쏙 들어오는데요. 지금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세 의무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준 사람인가요? 받은 사람이죠. 게다가 세법과 관련된 재밌는 설명에 젊은 사람들부터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까지 그야말로 재미있게 세법을 배웁니다. 수업이 끝나도 참가자들의 질문은 계속되고, 이거는 민법상의 분양의무자라고 생각해서 그럼 그거는 과세 대상이 안 되는 건가요? 그 막 예를 들어서 부모가 생활비를 안 준다고 해서 법원에 무슨 생활비 달라 청구를 하더라도 받을 수가 없는 상태겠죠? 그렇죠. 그거는 비과세가 아니라는 거죠. 비과세가 아닌 거죠. 교수님은 한 명 한 명 궁금증을 다 해결할 때까지 아낌없이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해 납세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아버지, 어머니한테서 증여를 받았을 때 전체적인 공제 금액이 3천만 원만 이루어지는데 각각 공제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모에게서 증여를 받았을 때 부모를 통합해 3천만 원에 한해 공제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셨죠? 뭐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들어주시는 것 같고, 또 질문사항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그 세무 조력을 많이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강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마쳤습니다. 참가자들은 오늘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해 마지막 궁금증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돌아가는데요. 세법을 이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두 번째거든요. 근데 자세히 막 해주시니까 좋은 것 같아요. 학원 같은 데서 한 경우가 있는데 그 실무에 직접적으로 종사하지 않은 분들이라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흐름에 대한 건 이제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실제 사례를 접할 때 아주 세심한, 그러니까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강의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이제 알 수 있으니까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세법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보다 쉽게 알려주는 납세자 세법교실. 2011년 하반기 남은 교육 일정은 이렇습니다. 8월 31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수업을 비롯해 국제조세 실무,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등 모두 13개의 과정이 남아있는데요. 특히 하반기에는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지역 출장 강의도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납세자 세법교실에 참가를 희망하는 분들은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수업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게다가 식대를 제외한 모든 교육비와 교재비는 무료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참가해 보시기 바랄게요. 복잡하고 어려웠던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보다 쉽게 배울 수 있었던 수업. 국세청은 보다 많은 납세자들이 보다 쉽게 납세자 세법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세법 강좌를 개설해 운영할 계획인데요. 세무 분야별로 또는 테마별로 우리 교육원에서는 연중 계속 이렇게 일정에 따라서 세법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출장 강좌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지역별로 세법 강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양한 강좌를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앞으로 점점 내실 있게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 여러분도 납세자 세법 교실에서 보다 쉽게 배워보세요.